우리 쉼터 봉사자들 여러분 좀 불편을 끼치지 않나요? 잘 해주나요? 어떻습니까? 잘 해줍니까? 예. 매일 매를 한 대씩 때렸더니 잘 해주나 봅니다. 안 때려도 잘해요? 그왜 그러죠? 왜 그러죠? 매일 들어와서 자기 차비 들여서 오고 또 실컷 나고 가서 또 불이 났게 저녁밥 해서 남편 밥또 차려놓고 이래요. 근데 어떨 땐 차비도 저희가 못 줘요. 차비도. 근데 자기 돈 들여가지고 다 해요. 그러니까 참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뭐 그러긴 하지만 자주 안 해요, 회의를. 근데 스스로 알아서 하고 또 제가 원장이라고 저한테 또 깍듯하게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밖에 있지만 여기 소식을 다 듣고 있거든요. 낮에는 방문할 때도 있고 때때로. 이 봉사자들이 참 그래서 감사해요. 물론 실수도 하고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큰 원칙을 유지해 가느라고 또 때때로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신앙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그 은혜를 이기적으로 써버려요. 만약에 내가 병만 나으면 실컷 가서 술을 먹겠다고 한 사람도 있어요. 진탕 먹어봐야 되겠다. 네. 또 하나는 은혜를 저렇게 누굴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돌았는데 이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것을 결정해서 하나는 이기적으로 쓰고 하나는 누굴 위해서 이타적으로 쓰고. 그참 이상하죠? 똑같은 은혜를 경험한대.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완치되고 그 이후에도 멋지게 살아가려면 이것이 꽤 많은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1년여 전에 나가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한 3, 4년 전에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자식들이 데리고 왔어요. 모시고 왔어요. 근데 머리가 뜨겁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운이 오기만 하면, 뜨거워가지고 그리고 콕콕콕콕콕 쑤시고 그리고 머리 위쪽으로는 뭐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 위로부터는 뭐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거 두려워. 뭐가 올까 봐. 그리고 뭐가 가까이만 오기만 오면 그러한 기운이 오면 자지러지고. 그래서 뭐 병원에 안 가봤겠어요.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 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릅시다. 하나님을 부르려면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이 둘레를 뱅뱅뱅 돌면서 빨리도 못 가.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릅시다. 부릅시다. 하나님 부르면 조금 덜해지고, 덜해지고. 근데 이분이 한 3일 정도 하는데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는 여관을 하는 사람인데 여관을 빨리 처리하고 와야지 이렇게 있으면 자기가 더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야. 그러면 처리하겠습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관을 가봤더니 그 술집이 많은, 그러니까 장녀들도 있고 술집도 있고 그런 아주 복잡한 마을에 여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데일수록 뭐가 많은지 아세요? 예? 예? 그런데 잘 안 가보셔서 모르시는구만. 그 점쟁이, 뭐 사주 보고 뭐 이런 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져오는 떡을 얻어먹고 거기를 자주 놀러 가고, 근데 어느 날 이게 자기에게 돌아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하려도 안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집을. 그리고 뭐 이거 붙여놓고 있는데 이거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것을 깨끗이 다 정리하고 짐도 정리해서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여기에서 한 달 가까이 있으면서 완전히 귀신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집을 못 가니까, 집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집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집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많이 좋아졌는데, 한 번도 감사하단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 1,000원짜리를 우리가 헌금하러 보통 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감사에 대해서 몰라. 그래서 절대 돈 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지도자로서 이 말하기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당신 헌금 내십시오 하고 이 얘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거 1,000원짜리 하나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못 내. 어느 날 다시 귀신이 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딸들이 또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걸 못 해요. 감사를 못 해. 근데 이제 이게 그분에게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그걸 강요하냐고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결국 못하니까 점점 영적으로 자꾸 깔아앉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그 파워포인트를 하나 좀 띄워주세요. 그 감사라고 하는 파워포인트. 문둥이에요, 문둥이. 근데 이 문둥이가 10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10명의 문둥이를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그 다음 거 봅시다.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됐다 그러시지 않고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봐요. 아홉은. 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0만 원씩만 내도 10명이 오면 얼마예요? 1억 원. 그러니까 1억 원은 어디 갔냐 이 말이죠. 절대 아니에요? 그럼 왜 물어봐요? 왜? 네? 감사의 표시? 그러면 감사의 표시가, 옛날엔 예수님은 감사 표시를 듣기를 원하군요. 그럼 왜 물어봐요? 왜 감사의 표시를 하라고 그래요?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지금. 그러면 나머지 생애에도 지속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면 지속적으로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행복해요. 근데 이것으로 딱 끝나버리면 안 와.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 지금 아홉을 찾는 거예요? 아홉을 위해서 찾는 거예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네. 문둥이는 그때 당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병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 다 격리돼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문둥이로 고쳐졌을 때 어떨까요? 속문둥이 어떨까요? 네? 너무 감사하겠죠. 그럼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거죠. 근데 아홉이나 왜 그랬을까요? 아홉이나. 그때 굉장한 병이었거든요, 이 병은. 근데 왜 아홉이나 빠이빠이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아홉이 대부분 그래요. 아주 깊은 병이 고쳐졌는데도 당연히 고쳐진 것처럼 생각해버린 거예요. 절대 우리가 뭐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잘 들으세요, 이거. 그런데 이 아홉을 찾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홉은 어딨냐?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네, 한번 읽어봅시다. 비록 각 시대를 통하여 죄가 인류를 더욱 힘있게 장악해오고 거짓과 교묘한 수단을 통하여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해석에 검은 그림자를 던짐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했을지라도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이 이 땅으로 풍성하게 흘러내리는 일은 그치지 않았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심령의 창을 하늘로 향하여 열 것 같으면 치료의 능력이 홍수처럼 쏟아질 것이다. 어떻게 쏟아져 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홍수 나버리면 어떡해요? 한 번만에 나와버려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한다고요. 근데 이 경험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늘을 향해서 감사 찬송을 부르면 치료의 능력이 홍수처럼 들어와서 회복시켜버린다. 그러니까 왜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치료하려고. 그런데 이 조금 좋아지면 대부분 요거 맛으로 끝내니까 그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 감사. 어떤 사람은 막 눈물 흘리면서 감사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흘리려면 흘리세요. 계속 흘리세요. 그것이 감사니까 눈물을 흘리세요. 여러분 조금 경험했던 거를 이제 딸꾹 따먹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 내 생에도 기쁠 뿐만 아니라 나의 몸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료의 능력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완치된 분들의 대부분 이 경험을 해요. 왜 봉사자가 차비도 안 주는데 들어와요? 감사해서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자기들을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저렇게 발전이 돼요. 그래서 저 사람들 보세요. 성질 낼 일도 잘 안 되고 이 방 이거 닦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번은 이 호수별로 이거 좀 닦읍시다 했더니 어떤 분이 얼마나 클레임을 걸든지 막 불만을 터뜨리고 아 그럼 하지 마세요. 나 여기 그냥 돌아 있는 거 아니요. 그러면서 얼마나 성질 내든지 하지 마세요. 그래서 봉사자들이 다시 하게 된 거예요. 봉사자들이 사실 힘이 들어요. 들어온 사람들 매일 시트 갈아야지, 방 청소해야지.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도움을 주지 않아. 근데 이것을 감사를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 구조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강요하냐고요. 그래서 감사가 느껴지면 저절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때때로 자기 기름값 들여가지고도 이렇게 어디서 다녀오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들의 생애의 하나의 영적 구조의 선택으로 생각을 하면 지속적으로 하면 이게 급격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보세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18절부터 봅시다. 17절부터 볼까요? 17절. 누가복음 17장 17절.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방인이 믿음이 있었다고요? 무슨 이방인이 믿음이 있어요? 이 한 사람만 지금 감사하고 왔잖아요. 아홉은 도망가 버렸잖아요. 아홉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한 사람,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와서 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감사하고 반응한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이게 믿음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은혜에 내가 감동을 받고 통로가 열리면 지속적으로 이 통로를 열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혐오스러운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먼저 해야 할 일, 곧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사마리아인은 복음서 기록 가운데서 은혜에 감사하는 최고의 모범 인물로 나타났다. 아, 감사하는 것이 최고의 모범 인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이것을 아주 이걸 무시하지 말고 뭐든지 표현하세요. 옆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 어제 도와주셨잖아요. 우리 김자매님 도와줬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때때로 쉼터에 뭔가 복잡하면 좀 도와주는 거예요. 또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거기서 수돕하는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무뎌지니까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악습에 빠지기도 하고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거기서 수돕이 돼버려요. 좀처럼 그 다음에 그렇게 잘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그 은혜가 되면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때부터 조그마한 거라도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절 하나 더 봅시다. 이사야 64장 4절. 주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의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 그렇네요. 주님께서는 그 선대를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선대를 베푼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린 것을 죄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왜? 사단이 들어와서 이것을 방해해버리니까 고마운 것을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 빠지는 거예요. 제 생에 좌우명이 있습니다. 두 개가.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는 것이었어요. 이걸 제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전체를 보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두 번째는 예수님만을 높이자. 이것이 제 생애의 좌우명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은혜를 받는데 왜 어떤 사람은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잊지 않느냐. 제가 우리 아들들을 둘을 기르잖아, 둘을. 지금은 장가를 다 갔는데 얘들에게 언제나 제가 이것을 강조해요. 너희들 앞으로 살아가려면 사회생활을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이거 잊어버리면 끝이다. 너에게 감사한 것은 언제나 잊어버리지 마라. 어느 날 우리 제가 백석교회를 개척할 때 그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 거기 와서 그 부부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그들도 많이 배웠어요. 이 교회를 개척할 때는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고 근데 누가 도와주질 않아 이 문제를. 그래서 그 부부가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됐어요. 그들이 치과 의사가 됐어요. 나중에 아주 미국에 가게 됐어요.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집을 방문했더라고요. 그때 내가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내가 왜 이렇게 감사한지. 돈도 1억은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와서 감사를, 미국에서 살다가 일부러 나를 찾아와서 그 선물도 큰 것도 아니지만 선물 하나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아 감사하다. 근데 우리 아이가 마침 제대해가지고 다음 학기를 가려니까 한 1년 가까이가 비어 이게. 그러니까 할 일 없이 빌빌 놀고 있었어요 집에서. 아니 얘들이 왜 놀아요? 아이고 그 기간이 그렇게 있어서 그러네요. 그랬더니 그럼 미국 오라고 그러세요. 아니 가서 어떻게 생활하냐고. 우리 나도 지금 돈 못 벌고 있는데. 염려 말고 보내기만 하세요. 제가 다 지들 살 궁리를 시켜놓을 테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우리 또 집사님 아들 하나하고 둘이 짬해가지고 미국 보냈어요. 미국을 우리가 무슨 터전이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그 내가 이 아이들을 다 이렇게 직장 자리도 알아주고 학교도 알아주고 해가지고 학교에 가서 그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슈퍼에 가서 생전 안 해본 그 생선 사시미 뜨는 거 이걸 얼마, 그래서 나중에 아주 도사가 됐더라고. 이거 해가지고 돈 버는 거 거기서. 그러니까 인생 공부도 하고 영어도 배우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인간도 이렇게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언제나 아홉 사람들은 다 배반했는데 한 사람이 감사하니까 예수가 너무나 이렇게 감동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퍼부어주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이거를 하세요. 제 좌우명이에요. 자, 우리 동영상 개구리 하나 봅시다. 개구리. Australia in the southeast. 호주 남동 쪽은 온난 다우림입니다. 습기찬 땅에 개구리 알다발이 있습니다. 이 알들이 부화하면 올챙이들은 습기찬 육아소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빠 주머니 개구리가 보초 서고 있습니다. 알들이 빨리 자라고 있습니다.
수컷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알들이 부화하는 순간에 곁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11일 동안 오래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수컷은 중요한 순간이 되었음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들 위로 자신을 내리 누릅니다. 그러자 끈끈한 알의 피막이 액체가 되고 새끼들이 몸부림치며 나옵니다. 수컷의 엉덩이 위 피부 속에는 두 개의 육아주머니가 있고 올챙이들은 그 속으로 꿈틀대며 들어갑니다. 올챙이 사이의 경쟁이 심합니다. 수컷이 주머니에 담을 수 있는 것보다 올챙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수컷은 다룰 수 있는 만큼 많이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이제 수컷은 6주 동안 올챙이를 돌볼 것입니다. 새끼들은 주머니 속에 머물며 계속해서 자랍니다. 뱃속에 남아있는 노른자위를 먹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수컷의 행동이 바뀝니다. 옆구리가 물결 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새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챙이가 새끼 개구리로 자라나는 심오한 탈바꿈은 습한 주머니 안에서 전부 일어났습니다. 이 올챙이들이 자기 부모가 그렇게 해준지 알까요? 모를까요? 6주 동안이나 배에 담고 다녔는데 남자도 여자하고 반반 해야 돼, 이거. 여자도 임신해서 좀 배 좀 넣고 다니고, 남자도 좀 넣고 다니고. 그래야 될 것 같아. 근데 이 올챙이들은 다시 자기가 어미가 되면 이렇게 또 할까요? 잊지 않고 하겠죠. 근데 우리 인간은 쉽게 잊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앞에 어떠한 환란이 오거나 사건이 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릴 때 두려운 거예요.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두려워요? 놓치니까. 그래서 작은 사건에서부터 하나하나 감사, 감사. 어떠한 사건이 와도 감사. 그러면 주님께서 더 크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오늘 문둥이 얘기 또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문둥이. 문둥이 좋죠? 나만 장군이 있었어요. 나만. 이 사람은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이름이 뭐예요? 한국말하고 섞였나 봐요. 나야만 돼. 나만. 이 나만 장군이 그 기지바이가 와서 우리 동네 가면 나을 수 있다고 해서 가요. 그래서 그 동네에 가가지고 일곱 번 요단강에 들어가라. 자존심이 상해. 자기는 군대 장관인데 하찮은 시골 촌노가 나아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물에 일곱 번 들어가라. 그러니까 자존심은 상하지만 결국은 나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저러 이유로 결국 일곱 번 들어가서 나왔어요. 나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나왔어요. 문둥이 낳는 거 감사해요? 예. 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열왕기하 5장 15절.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네. 이 나만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감사해요. 신, 이제까지 아람 군대에서 믿었던 신, 이 신을 버리고 천하에 이 신밖에 없는 줄 알았다. 여기 암을 고치러 온 분들이 꽤 많이 하나님을 믿게 돼요. 불교를 믿든 뭘 믿든 관계없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천하의 신인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것은 이 영적 구조의 변화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나아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러니까 아직 이 사람이 초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예물을 가져오니까 선지자가 안 받아요. 그 받지 마라. 근데 그 개아시라는 사람이 이것이 너무 탐나가지고 몰래 선지자 몰래 가서 받아. 그거 우리 선지자가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순간 문둥이가 돼.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이 나아만 장군을 회심시켜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개아시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으니까 그러면 선지자님 여기 있는 흙이라도 조금 가져가게 해주세요. 나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멋집니까? 멋져져요.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 몇 절입냐면 18절 읽어봅시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림몬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림몬 당에 들어가서 고개를 숙일 때 용서해 주세요. 이 무슨 말이죠? 아까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림몬 신을 또 믿겠다는 얘기죠?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위치가 뭐냐면 국무총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자격이 많아. 자격이 많으니까 국무총리만 따라 들어가야 돼. 아무도 왕 옆에 있으면 안 돼. 가장 믿을 만한 국무총리만. 그런데 이것은 왕이 들어가는데 내가 안 들어가겠어 할 수는 없다며 사업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지만 그 림몬신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왕이 고개를 숙이니까 나도 하는 수 없이 숙여주는 겁니다. 이걸 알아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절개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 문둥이로부터 고쳐진 것. 아까 몇 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열 명 중에 한 명이에요. 자, 이번은 몇 명 중에 봅시다. 누가복음 4장 27절. 누가복음 4장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그때 당시 문둥이가 많이 있었다고요? 근데 누구만 나왔어요? 아, 이름이 좋아서 나왔네. 이름이 나아야만 되니까. 왜 이 사람만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이것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문둥이 아주 많았었다. 근데 나만 낳은 이유가 여기 있다. 여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탁 받으면 이걸 깊이 간직하고 잊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 따먹고 끝나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그 낳기 힘든 병, 그 병을 주님께서 고쳐주기 시작할 때 이 처음 증상만 와도 이것이 은혜잖아요. 다 낫기 전이라도. 그럼 이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완치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미래의 생애가 달라져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꼭 이걸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지는 것이에요. 은혜를 잊지 마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름도 은혜로 지었어요. 은혜. 나도 바꿀까 봐. 은혜로 바꿀까. 나는 감사 은혜로 바꿀까 봐.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은혜 씨도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부를 때마다 은혜야 그러면 아 내가 은혜 받았지. 네. 네. 이것이 우리들의 생애 좌우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승리하세요.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은 배은망덕한 세상입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부모를 학대하고 쫓아내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살인을 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람들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타락했기에 마치 전염병 수용소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 때문에 엉망으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악습들과 중독들이 팽배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해주셔서 분연히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러 가지 동물들도 미물들도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텐데 우리 그보다 훨씬 잘 만들어진 사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들의 작은 생활 속에서 그것을 상기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은혜를 잊지 않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완치할 뿐만 아니고 나음 묻는 병 환자들이 받은 축복들을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